저도 이긴 세트도 사실 연습 때도 최근에 좀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긴 세트도 실수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 세트들은 좀 조합적인 저희가 팬픽에서 이제 바텀 밴이 서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좀 조합 컨셉을 좀잘못 살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뭐 덕분 선수가 말한 것처럼 조합 컨셉 이제 잘못 살린 부분이고 최근 연습에서 계속 지적했고 이제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들이 경기에 그대로 나온 거라서요. 뭐 염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고 선수들도 또한번 느꼈을 거고 이제 또 벤픽 쪽으로도 분명 여러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. 뭐 그냥 안일한 부분들, 안일하게 죽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었고 사실은 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들도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반타 때도 스킬 연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엄청 단순한 건데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 여러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. 복합적인 것 같고 최근에 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조합들, 여러 가지 컨셉을 연습하다 보니까 뭐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최대한 빨리 좀 다져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코르키가 이제 미드에서 뜨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드들이 다 오리아나 아지르 코르키처럼 게임 템포가 좀 느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좀잘 준비해서 열심히 좀더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쉬운 모습 보여드려서 되게 아쉬운 것 같고, 네.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